봄과 함께 따라오는 불청객 황사.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황사의 발원지는 중국과 몽골의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황사는 우리나라에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 최대 사막인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모래는 바람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 브라질의 아마존까지 날아간다고 하는데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위성에 포착된 거대한 모래먼지의 긴 여정. 이렇게 날아간 황사는 아마존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네, 교수님. 모래먼지가 대서양을 건너서 먼 아마존 숲까지 날아간다라는 게 참 신기한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몽골 그 사막의 황사가 서해안을 건너서 우리나라까지 오고 또 일본까지 가고 이것이 멀리 미국 서해안까지 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날려서 멀리 가는 거. 뭐 이 아마존이라고 해봤자 대서양만 건너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네. 근데 이제 2006년에 미국에서 발사한 지구 관측 위성 칼립소가 이제 관측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건데요. 이 정말 사람 몸에 CT 촬영하듯이 기상을 갖다 탁 CT 촬영을 하듯이 이제 잘라가지고 이 황사가 이동하는 그런 경로를 보여준 건데요. 사실 우리가 많이 중국에서 황사가 굉장히 뭐 피해를 많이 입고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수목이라든가 공장에서 나온 매연, 분진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은 거지. 그렇죠. 순수한 황사는 사실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아마존 숲으로 날아가는 황사는 순수한 성분의 황사가 좀 맞나요? 그렇죠. 사하라 사막이야 거기 공장도 없고 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순수하게 이제 모래 성분, 그다음에 뭐 이렇게 먼지. 그래서 실제로 사하라 사막에 있는 영양분이 아마존에 공급된다. 네. 지금 보면 이제 인이라고 하는 식물의 광합성을 도와주는 성분이 있는데요. 네. 이것이 이제 사하라 사막의 황사를 타고서 아마존으로 유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비가 오고 홍수에 의해서 아마존에서 빠져나가는 그 인을 다 이 사하라의 황사가 보충을 해준다. 그만큼 영양분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이 아마존의 식물들이 충분한 영양공급을 받고서 잘 자랄 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황사 온다고 하면 주의보에 경보까지 내려가면서 난리인데 그렇다면 오염되기 전에는 황사가 우리나라에 좀 도움을 줬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공업화 되기 전에는 물론 하늘이 뿌얘지기도 했겠지만 물론 미세먼지 같은 거로 해서 호흡기 장애 같은 건 좀 질 수는 있겠지만 또 영양분이 공급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하는 부분이고요. 홍수 같은 경우도 홍수가 나는 게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하지만 홍수가 되면서 그만큼 또 영양분이 보충이 되고 그래서 또 이 강가 주변에 홍수가 났던 지역은 또 비옥해져서 또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고 그래서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꼭 재해가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황사가 도와주는 좋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뭐 홍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황사가 이 중국의 빠른 개발을 타고서 공장의 매연이라든가 나쁜 그런 분진들 이런 것을 같이 갖고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네. 그 안에 중금속 물질들이 워낙 많이 함유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서해안이 굉장히 좋은 바다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중국의 이 황사에서 오는 그 영양분들이 다 이 서해안에 보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고기들이 정말 살기 좋고 영양가가 풍부한 바다가 서해안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점점 안 좋은 나쁜 공해 물질들이 같이 섞여 오다 보니까 정말 이 황해가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네. 사실은 이 황사만을 놓고 본다면 상당히 좋은 그런 효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사람의 호흡기에는 좋지 않지만 토양에는 분명히 좋은 영향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좋은 점, 나쁜 점은 같이 있는데 황사의 순기능도 충분히 있다.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물들을 광합성을 도와준 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았다. 아마존을 살린 게 사하라였다라고도 한편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황사하면 무조건 좋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황사에도 순기능이 있었네요. 이 황사의 역기능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순기능을 살리는 다양한 연구 그리고 대책이 필요할 것 같네요. 신기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는 와우 천문 영상.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영상이 우리를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전해 주실 하늘 소식 어떤 건가요? 자, 이제
정화 대보름도 지나고 달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네. 아, 이 3월 14일 화이트데이가 하연입니다. 하연이면 왼쪽 반달이죠. 네. 왼쪽 반달은 이 밤에 한밤중 자정 무렵에 뜨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에게는 달이 안 보이니까 너무 찾지 마시고요. 네. 아, 이 한밤중에 이제 하연달이 이제 왼쪽 반달에 뜨는데 토성과 달이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이 완전히 반쪽이 되기 직전에 달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토성이 또 예쁘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왼쪽 거의 반달과 토성. 토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행성이죠. 눈으로는 1등성 정도로 보이는데 혹시 망원경 있으면 보시면 좋은데요. 새벽 한 2시경 정도, 그러니까 12시 가까이 돼서 이제 뜨기 때문에 초저녁에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네. 초저녁에는 역시 이 동쪽 하늘에는 가장 밝은 목성. 이 목성, 그러면 서쪽 하늘에는 금성 보이고요. 한밤중이 되면서 이제 달이 떠오르고 나서 달 근처에 토성이 있습니다. 달과 토성이 가까이 붙으니까요. 그날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늦게 주무시는 분들. 아유, 그날 또 화이트데이라서 많은 분들 또 늦게까지 데이트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하늘 보면서 반달과 옆에 있는 토성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별별 이야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알찬 소식들 가득 준비해서 찾아볼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주와 천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아래쪽에 보이는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증을 시원하게 날려드릴게요. 별별 이야기를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YTN 웨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